글로벌 기업가 정신주간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. 자기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23살 대학생 이수민입니다. 앙트로 마라톤 행사 어떨 것 같아요? 뭐 그냥 휴학해서 딱히 할 것도 없고 자소서에 한 줄 더 넣으러 왔죠. 밥도 5개나 준대요.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? 캐릭터 공모전 수상작을 보고 있어요. 이거 저도 이런 거 할 걸 멋있네요. 와보니까 어떤가요? 처음엔 단순한 청어캠프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되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더라고요. 그래서 조원들 앞에서 저의 꿈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. 수민 씨의 꿈은 뭔가요? 조원들 앞에서 제 꿈은 언젠가 저의 캐릭터로 옷이나 펜슬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. 그런데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. 지금 당장 할 수 있지 않냐고.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저만의 캐릭터 만들기를 도전해보려 합니다.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계신가요? 아, 저는 가족이랑 이제 커플티로 입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그리고 있어요. 보시면 이 아이의 매력 포인트는 눈과 귀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. 이거 어떤가요? 구려요. It's my기분이 어떤가요? 제가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.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? 앞으로의 계획은 디자인 레이스에 저의 티셔츠 작품을 출품하고 이러한 기회를 더 넓혀나갈 생각입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?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장 도전해보세요.